애완동물 가게 펫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동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아,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즘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세대가 손가락 꼽을 정도로 작은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펫샵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불법적으로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라도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펫샵에서 판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반대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인데, 펫샵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펫샵에서 판매를 하면 약간 비윤리적으로 강아지나 그런 애완동물들을 조금 교배, 이렇게 약간 비윤리적으로 교배만 하는 그런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법적으로 판매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그러한 강아지 공장들이나 그런 동물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들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법으로 금지를 시킨다면 그러한 판매 행위들이 더 음지 쪽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강아지 공장들이나 펫샵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는 찬성을 하되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조항이나 법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립을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애완동물 가게에서 지금 좀 전국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애완동물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알고 있지 못했으면은 애완동물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만큼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렇게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법안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애완동물을 지금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정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좀 파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논제 자체가 펫샵에서 동물들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찬성 반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으로 이제 동물들을 교배만을 위해서 사육되는 그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해결하면은 펫샵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거고, 그래서 펫샵이 동물들을 판매하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강아지한테도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사람에게 가족이 될 수 있고, 강아지도 사람이 강아지한테도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잘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막 경제적 요건, 그다음 막 아 귀찮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버리는 사례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을 이렇게 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쨌든 그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이제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동물들을 먼저 케어해주고 이제 그런 동물들의 뭔가 그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이 그래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펫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동물을 뭐 사고 판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반려동물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나쁜 의미로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애완동물을 키우자라는 거에서요 뭐 반대를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펫샵이 없어진다면 자기가 보고 고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모르는 분 면도 많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완동물 키울 때 면허 같은 게라는 제도적인 측면이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강영욱 그 씨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아 처음 들었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애완동물만의 주의할 사항 그리고 또 꿀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알려준다면 그 구매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면허까지 취득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키우는 사람인데 더 그 동물에 대해서 애착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 같은 것들을 해서 좀 더 애착과 책임감이 되게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허 취득 같은 이런 제도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지 펫샵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애호가로서 사실 펫샵에서 동물을 구매하고 사고 팔고 그다음에 펫샵에서 구매한 그 동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쉽게 동물을 버려서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원인을 막아버린다면 쉽게 동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을 것이고 대신에 이제 그 동물을 입양을 할 때 좀 더 신중할 수 있게 계약서를 쓴다든지 좀 더 그런 법을 강화하지 펫샵을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대합니다. 애완동물 가게, 흔히 말하면 펫샵 등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 펫샵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 되게 좀 강아지들에게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강제적으로 교배를 시켜서 사람들이 작고 귀여운 동물을 많이 좋아하니까 일부러 교배를 시켜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벌려고. 그런 행위들이 저는 되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고요. 제가 평소에도 애완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그런 과정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펫샵이나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가둬놓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새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반대요. 반대하시는 이유 있어요?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그 펫샵에서 이제 강아지들 분양을 위해서 따로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강아지를 출산을 목표로만 하는 그 출산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출산이 되고 나서도 펫샵에서 분양이 되지 않고 이제 나이가 차게 되면 그 강아지는 이제 유기견 이렇게 넘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는 좀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펫샵에서 보통 생각하는 게 펫샵에서 애완동물 판매하는 게 되게 좋은 펫샵에서 이쁜 소형이나 대형 애완견들을 분양하는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면은 조그마한 공간에서 오히려 분양만을 위해서 사육하다시피 애완견들을 사육해서 새끼를 낳고 너무 금전적으로만 너무 이윤을 창출하려고만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많이 사례가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펫샵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TV에서 봤는데 펫샵 자체는 저기 되게 막 관리를 잘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동물농장에서 봤는데 그 펫샵 전에 이제 막 강아지 공장이나 뭐 이런 경매장 같이 약간 비윤리적인 그런 과정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펫샵도 옳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돈 주고 사고 팔면서 사람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약간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동물 펫샵이 신종 펫샵이 동물 보호소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내걸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되게 파양자랑 입양자 두 쪽한테 다 거액의 금액을 요구한다고 이제 해서 저는 반대하는데 그 또 이유가 파양자 입장에서는 이제 죄책감 때문에 그 금액을 낼 수밖에 없고 입양자 입장에서는 그 동물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 책임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두 쪽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금액을 요구해서 이윤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